아스트로 이삼님이 비 오는 날 저는 축구와 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답변은 비가 왔을 때 이제 젖은 가죽이 데미지를 입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신고 그늘을 잘 말리시면 이 젖은 가죽이 그렇게 쉽게 데미지를 입지를 않으니까 않고 내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답을 다렸더니 시선의 아름다움 이분이 유지관리 측면보다 퍼포먼스에 관한 질문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답을 달아주셔서 제가 또 그 이 시선의 아름다움님의 답을 보고 그래? 그러면 퍼포먼스 차원에서 과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점 때문에 이제 또 댓글을 추가적으로 달아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통 이제 천연가죽과 그 다음에 그 인조가죽의 차이였어요. 비가 올 때 인조가죽은 사실은 이제 비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죠. 그러니까 수분, 비라기보다 어쨌든 물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물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서 뭐 젖었다 말랐다 자체가 반복하더라도 크게 그 어퍼 자체에 이제 데미지가 입질 않는 좋은 특징이 있죠. 캥거루 가죽인 경우에도 그 그늘을 잘 말리기만 하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구성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내구성이라 그러면 내구 연한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특장점들을 비교를 할 때 캥거루 가죽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흔히 얘기하기로는 내구성 부분인데 그 내구성을 예를 들면 1년으로 볼 것이냐 6개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길게 뭐 10년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원 아니면 50년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인조와 천연에 대한 평가가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축구화의 사용 주기를 보통 한 2년 정도 잡는다, 아마추어분들이. 그랬을 경우에 캥거루 가죽 데미지를 입느냐. 이제, 물에 젖는다 그래서 단순하게 데미지를 입진 않고. 우리나라는 이슬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가죽이 젖기도 하는데, 아침 운동하시면. 공교롭게도 주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뭐 연간 강수 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축구화가 1년 중에 젖어서 운동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퍼포먼스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비가 오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하나는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이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가죽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조가죽이냐 아니면 천연가죽이냐 자체는 아니고 뭐의 차이가 나느냐. 천연가죽 안쪽이냐 인조가죽 안쪽에 패딩의 두께가 어떤 정도가 되고 패딩에 사용된 소재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스폰지인지 아니면 뭐 그 메모리 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분 흡수율과 그 다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죽은 가공을 하면 얼마든지 인조가죽처럼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화에 사용한다는 걸 기준으로 대표적인 게 퓨전 스킨이죠. 퓨전 스킨 같은 경우는 보면 니트 위에다가 정말 방막형, 얇게 캥거루 가죽을 붙여놓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가죽의 두께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상태 가죽으로 쓰면 내구성에서 찢어지지 않냐. 만약에 인조 가죽도 코팅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 얇은 데서는 니트라는 게 실이기 때문에 못 버티죠. 그러니까 푸마에서 만든, 뭐, 그, 옛날, 그, 울트라의 속에 사용된, 뭐, 매트릭스 에보다 이런 소재, 카본이나 뭐, 그, 케블라 이런 거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내구성을 일반 니트로는 못 견디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코팅 처리, PU라는 코팅을 입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건데, 비가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무게는 패딩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다음 라이닝 쳐도 일부 좌우를 해요. 라이닝을 얇은 나일론을 쓰느냐 아니면 스웨드 타입으로 쓰느냐에 따라 스웨드가 같은 두께와 표면에서 표면 크기에서는 아마 물을 흡수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론보다 훨씬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메쉬를 쓰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캥거루 가죽이다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 차원에서 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립성은 어떠냐. 나이키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ACG 그립인데, 그 ACG 그립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낮은, 그니까, 쨍쨍한 날과 비가 오는 날과, 뭐, 맑은 날, 눈 오는 날, 이런 데서 동일한 그립이다. 동일한 그립일 수가 없죠. 표면 마찰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코팅을 처리한 게 비가 온 날 그립이 더 높을 것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비가 왔을 때 표면에서 물이 수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컨트롤 해보시면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표면 가죽이. 그거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에 스며들 있긴 하지만 공을 컨트롤 했을 때, 됐을 때 이게 저 천연 가죽이어서 컨트롤이 미끄러지 내리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신발 안쪽에 대부분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퍼포먼스 차원이든 아니면 일반 뭐 내구성 차원에서든 천연 가죽이라 그래서 그 뭐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말리실 때 이제 천축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열이나 햇빛이 가해지지 않는 거. 왜냐하면 열이나 햇빛이 가게 되면 가죽 자체가 이제 비틀어지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콜라겐 성분을 주로 위주로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거기 열이 가해지면 연구 변형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퍼가 심하게 트고 그 다음에 그 천연 가죽을 가공할 때 사용되던 여러 화학적 물질들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가죽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균열이 가능성이 발생을 하죠. 그게 이제 소가죽보다 캥거루 가죽은 그래도 훨씬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뭐 난로나 이런 데다 말리시진 않죠. 이 축구화를 예전에 저희가 군대 있을 때 군화 같은 거는 이제 히터에다 말리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훈련 나갔다가 뭐 전투화를 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갖고 나가진 않으니까 뭐 오늘 훈련하다가 다 젖었다 그러면 다음날 또 신어야 되니까 저희가 사용하던 뭐 자주포 이런 데 안 히터가 있어서 그 안에 넣고 말리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하여간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비가 온 날도 편하게 사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